지금 당장 발을 한번 보세요. 발끝이 돌아가 있나요? 혹시 걸을 때 또는 계단 올라갈 때 발끝이 돌아가 있지는 않나요? 발이 돌아간 건 펑크난 타이어로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발끝이 돌아가 있다면 조금만 운동해도 허리도 아플 거고요, 무릎도 아플 거고, 발목을 자주 삘 거고, 발은 평발일 거고, 엉덩이는 납작할 겁니다. 발끝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이유는 정강이뼈가 바깥으로 돌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정강이뼈가 바깥으로 돌면 이 허벅지뼈는 안으로 돌고 싶어요. 중앙에 서 있다는 그 중립의 느낌을 맞추고 싶어요. 허벅지뼈가 안으로 돌면 골반은 전방경사가 돼요. 전방으로 꺾여요. 근데 골반이 전방경사가 되면은 또 사람은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 허리를 꺾어서 쓰게 돼요. 제가 과장해서 이렇게 쓰게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정강이뼈가 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반대일 수도 있어요. 골반이 돌아 있어서 허벅지뼈가 안으로 돌고, 그래서 정강이뼈는 바깥으로 돌아서 발끝이 돌아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는 우린 좀 알기 어려워요. 근데 원인은 몰라도 해결은 가능합니다. 진짜 무조건 효과 있을 거니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끝이 벌어져 있는 분들은 발 안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게 됩니다. 마치 평발처럼요. 우리 발의 안쪽은 아치 스프링이 충격을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구조인데 그 구조가 느슨해지고 힘을 잃어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발날에 체중을 실는 느낌을 받아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은 발끝을 닫고 힙힌지를 해볼 건데, 발을 이렇게 벌리고 서 있는 분들은 발의 안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많이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평발처럼 발 안쪽이 이렇게 약간 눌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대로 발날 쪽에 무게 실는 거를 좀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의도적으로 발을 11자에서 더 닫아, 이렇게 약간 안짱다리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릎이 지나치게 모이는 걸 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바깥으로 벌릴 건데 내 발끝이 서로 멀어진다는 생각 또는 땅을 찢는다는 느낌으로 발끝으로 이렇게 밀어낼 거예요. 이렇게 밀어낸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서 허리를 숙였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왔다가, 앞꿈치가 절대로 뜨면 안 됩니다. 앞꿈치를 강하게 잘 눌러 놓고요,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안으로 발끝을 닿습니다. 그리고 땅을 찧는 느낌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갔다가, 무릎이 모이지 않게끔 계속 땅을 벌리고 있어야 돼요.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갔다가. 만약에 이게 너무 힘드시면은 벽 같은데, 벽이나 기둥 같은 데다가 쓰시고 한 발짝만 살짝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다시 발끝을 닫고 그냥 엉덩이를 뒤로 빼서 벽에 터치하겠다. 벽에 엉덩이 터치 올라가시고, 벽에 엉덩이 터치 올라가시고, 벽에 엉덩이 터치 올라가시고. 근데 이거 왜 하는 거다? 발날에 지금 체중이 실리는 걸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날에 지금 체중이 실리는 잘 느끼면서 이걸 잘 해주시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스트레칭 한다고 생각하시고 10번씩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걷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버전하고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버전 두 가지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버전은 이 막대기를 스키 폴 때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앞으로 좀 콕 찍어놓고 11자로 씁니다. 11자로 쓰고 이제 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내 걸음을 좀 보조할 건데, 이제 한 발을 떼면서 앞으로 나갈 거예요. 그럼 지금 제 왼발이 땅에 있죠. 근데 이 왼발이 땅에서 뜰 때 절대 돌아가지 않도록 유지를 했다가 다시 뒤로 돌아왔다가 다시 유지했다가 다시 돌아왔다를 할 건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발끝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뜨려고 하면서 발끝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11자로 잘 고정해 놓고 천천히 앞으로 갔다가 천천히 뒤로 왔다가 앞으로 걸어갔다가 뒤로 걸어왔다가, 우리가 걸을 때 이 11자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11자를 유지하면서 걸으려고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발끝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걷는 거거든요. 이렇게 더덜더덜. 이거를 지금 방지하려고 연습하는 거고 10번씩 3세트 정도, 한 발 정도 해주면 됩니다. 자, 헬스장에는 이런 뭐 천국의 계단 머신이나 또는 러닝 머신이 있겠죠. 근데 그런 머신들에 보면 항상 이렇게 손잡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잡이를 잡은 다음에 방금 연습했던 거 있죠, 11자로 걷는 거, 한 발 한 발을 딱 정확하게 일자로, 정확하게 일자로 발끝이 돌아가지 않게끔
정확하게 일자로 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무의식 중에 타다 보면은 발끝이 이렇게 돌아가서 걷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11자로 놓고 계속 일자로 놓고 계속 일자로 놓고 이렇게 공들여서 타고 그게 쉬워지면은 속도를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조금씩 올리다 보면 내가 이걸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야겠죠.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계속 컨트롤하면서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걷고 계단 오르고 하는 걸 연습하다 보면은 그냥 어느샌가 내 발끝이 많이 닫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걸 고쳐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산소 운동할 때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천천히 내가 발을 돌리는 걸 느끼면서 연습해 주시면은 이게 되게 빠르게 개선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발끝이 돌아갔을 때 생기는 문제들과 그 해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이 잘 엮여진 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발끝이 열려 있으면 그 밑부분은 풀려져 있는 겁니다. 느슨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진짜 한번 느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발끝을 11자로 만든 다음에 엉덩이에 힘을 꽉 줘보세요. 그때 내 하체에 특히 무릎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발끝이 벌어진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줘보세요. 그때 무릎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릎을 사실 구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발끝을 11자로 만들고 엉덩이에 힘을 주면 무릎을 구부릴 수가 없어요. 발끝을 닫은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꽉 주면 이렇게 단단한 고무줄이 된 거고 내가 발끝을 열고 하면은 이렇게 느슨한 고무줄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저는 기능적인 접근으로 여러분들의 구조를 바꾸려고 했어요. 사실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기능적 접근 수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게 바르게 서기와 바르게 걷기거든요. 바르게 서지도 못하고 바르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당연히 부상을 당할 겁니다. 뭐 바로 당연히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 않겠지만 작은 데미지들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마치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면 처음엔 모르고 운전할 수 있지만 공기압이 점점 낮아지면서 연비도 떨어질 거고 각종 문제들이 생기다가 결국 주행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당장 웨이트 트레이닝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내 몸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웨이트를 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전을 위해서 저는 온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